안녕하십니까.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이은민입니다. 먼저 성경의 신문에서 이렇게 하시 기초과학이라는 주제로 서울포럼 2019에 이 큰 주제를 다루셔서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총 R&D 예산은 정부가 19조 4천억, 또 민간이 59조, 총 78조 8천억, 약 80조에 달합니다. 4.4%가 증가되었습니다. 연구자들이 그동안 염원해왔던 20조 시대를 드디어 열었습니다. 대한민국은 혁신 기술과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연구자 중심으로 과학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. 올해는 전년 대비 20.4% 확대한 1조 7천억을 기초과학에 집행할 예정입니다. 2022년도에는 2배가 증가된 2조 5천억을 기초과학에 늘릴 계획을 가졌습니다.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도전성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과제의 기획으로부터 선정, 평가, 보상에 이른 일련의 지원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비를 다했습니다. 기초과학의 중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정부는 기호흡으로 미래의 씨앗을 발굴한다는 생각으로 기초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연구 현장에서 연구에만 매진하시는 우리 연구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